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금발의 미국 여배우 마릴린 몬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릴린 몬로는 1926년부터 1962년까지 36세에 사망을 합니다. 미국의 배우, 가수, 모델이며 백치미의 섹스 심볼이기도 합니다. 본명은 노마 진이라고 합니다. 대중문화의 아이콘인 그녀가 벌어들인 돈은 당시에 2억 달러, 지금 돈으로는 약 20억 달러, 10배 되네요. 해서 약 2조 원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LA 태생인, 로스앤젤레스 태생인 그녀는 어린 시절 양부모와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1942년 16살에 결혼을 하게 되고, 1945년 19살 때 2차 세계대전 중에 군수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중에 사진작가에게 픽업되어서 모델과 영화 단편역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모델 에이전시를 통해서 모델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20세기 폭스사와 컬럼비아 픽처스와 2년 배우 계약을 하면서 유명해지기 전에는 누드 모델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남편 짐 도호티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1854년 27살 때는 이미 헐리우드에서 가장 시장성 있는 스타가 됩니다. 이거 한 10년 동안 이제 그 최고 스타가 되는 거죠. 36살에 죽었으니까. 1955년 29살 때 영화 7년 만에 외출이 최고 흥행작이 됩니다. 작은 보수에 항의하는 그녀에게 폭스사가 계약 변경을 주저하게 됩니다. 1956년 30살 때 불닥지간한 그녀가 자신의 영화 제작사를 직접 설립을 하게 됩니다. 1957년 31살 때 아차 큰일 났다 싶은 폭스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959년 33살 때 폭스사의 뜨거운 것이 좋아라는 영화로 골든 글러브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외출, 그다음에 뜨거운 것이 좋아. 이런 영화들은 그렇지만 그녀는 33살 때 이미 중독증, 우울증, 불안 증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은퇴한 야구 선수 조 디마지오와 결혼을 했지만은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 작가인 아서 밀러왈도 결혼을 했지만은 결국 이혼으로 끝나게 됩니다. 1962년에 36살 때 신경 안정제인 바르비투르를 과다 복용을 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또 다른 금발 미녀인 미국 여배우인 그러면서 영화 제작자인 리즈 위더스푼은 1976년생이니까 지금 45살이 되겠습니다. 이 리즈 위더스푼은 영화 제작사인 퍼시픽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 15살에 데뷔를 해서 1999년 23살 때 배우 라이언 필리프와 결혼한 후에 승승장구 성공의 길을 걷게 되겠습니다. 23살 때부터 성공을 시작한 거죠. 2001년에 25살 때 영화 금발이 너무해에 주연으로 출연을 하면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2005년 29살 때 영화 앙코르로 아카데미상 골든 글러브상 여우 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2007년 31살 때 이혼을 하죠. 그래서 뭐 거의 한뭐 8년 만에 23살에 결혼하고 31살, 8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2011년에 35살 때 연애 에이전시의 대표인 짐 토스라는 사람하고 재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